게스트분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샌드위치를 짜는 것이 저희에게는 되게 일상적인 의뢰? 주세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 것인데 어제 그 모기님께서는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희는 맞춤형 샌드위치를 짜는 밴드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지금 이제 할 곡이 이 오늘의 샌드위치의 중심에 있는 곡입니다. 승훈님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세요. 그래서 계속 좀 따갑겠다. 스님께 바치는 척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. 사실 이 노래는 예전에 오 이렇게 말하면 되게 폼나겠네요. 한번 해볼게요. 베를린에서 외로운 창가에서 만들었는데요. 어떤 노래는 내가 그 노래를 들은 시간으로 나를 데려가기도 하잖아요. 노래를 쓰는 사람은 그 시간에 늘 가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계속 새로 입습니다. 지금의 이 대상이 누군지, 지금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. 그래서 최근에 다시 주서들은 4월 24일 들려드리겠습니다. 분명히 너를 좋아해.